안녕하세요. A게임TV입니다. 오늘도 동료를 깨기 위해서 이제 오늘 동료는 이제 마리나가 목표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번에 정령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원래 정령이 없으면은 제가 현재 착용하고 있는 오르도 165고 혼돈의 펜던트를 착용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런 악세사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돼서 깰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 스킬도 보면 현재 스킬 숙련도가 19레벨입니다. 이런 것도 또 한 21레벨 정도 높아야 되고,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마수사냥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신화의 1등급, 신화 맞죠? 1등급도 아이템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재료가 없어서 배우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마리나를 획득하기 힘들었지만, 이번에 장비 정령이 나오므로 인해가지고 자 여기 로어 착용하고요. 여기 로어 보면은 슬레이어 공격력이 증폭이 됩니다. 28.75%나 됐네요. 20레벨에. 그리고 전설 노아인데요. 슬레이어 공격력이 50%나 이렇게 증가가 되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은 공격력 증폭 29.75 이런 식으로 이런 효과들로 인해가지고 이제는 깰 수 없었지만 지금은 깰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자 캐릭터 쪽에 가서 보시면 승급은 당연히 지금 현재 에테르고 승급 추가 능력으로는 공격력을 하고 있습니다. 클래스 쪽에 보시면은 클래스는 지금 현재 다크레인을 하고 있고요. 블래스트는 아직 획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료 쪽에 보면 스톰레인저, 미스틱울프, 사일런트 플레인까지 전부 획득한 상태고요. 얘들의 이제 능력은 당연히 10중 사격, 강화, 전부 스피드 온도 맥스 상태고 요정의 노래는 지금 58렙이고요. 승급 옵션은 당연히 전부 다 공격력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크 같은 경우도 97레벨, 백스 안 되나? 97레벨, 64레벨, 52레벨, 그리고 미호도 맥스 55레벨, 골드가 55레벨이고요. 그리고 루나 보면은 마나 도포는 이제 맥스고요. 마나 증폭이라든지 전쟁의 지혜는 60레벨, 54레벨로 아직 굉장히 좀 보여드리기 좀 안타까울 정도의 레벨입니다. 옵션은 전부 추가 옵션, 공격력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캐릭터 쪽에 또 보시면 강화 쪽에서 성장 쪽에서 보시면은 잠재된 힘도 아직 많이 높지가 못합니다. 일단 공격력 위주로만 이렇게 다 10으로 찍어 놓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직 다 이렇게 좀 풀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잠재된 능력은 요정도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스킬 세팅이죠. 자 스킬 세팅은 남일시님께서 올려주신 이제 노마수 마리나라는 그걸 이용해서 했는데요. 어디 갔어? 예, 전광석화 스킬을 장착을 했고요. 두 번째는 수라번개. 세 번째는 사실 여기 레이브라는 이 스킬이 있습니다. 불멸 레이브. 5초간 하나의 적에게 가한 피해의 70%만큼 추가 피해를 익힌다 있는데 요걸 배우기 위해서는 1등급 칼이 필요한데요. 아직 제가 이걸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싶어서 일단 제가 가진 것 중에 진 열풍이 4995% 공격력으로 때린다고 해서 일단 이거를 조금 집어넣어 봤어요. 이게 나을지 기가 임팩트가 나을지 모르겠네요. 기가 임팩트를 한번 넣어 볼까요? 기가 임팩트로 이렇게 착용을 했고요. 그 다음은 스킬을 가속의 검 착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땅의 의지를 착용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불기둥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 들어간 게 타오르는 검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괴력 난신을 통해 가지고 전체 공격력 증가를 시키고요. 자 그 다음 기가 스트라이크를 집어넣었습니다. 기가 스트라이크 집어넣고 그 다음에 파워 스트라이크, 파워 스트라이크 이런 식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동료를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신 거에 비해서 좀 스킬이 다르긴 하지만 여기 있는 레이브가 꼭 필요합니다. 저도 빨리 레이브를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없는 중에 이제 또 깨야 되니까요. 동료로 이동해서 마리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나 딱 들어갔어요. 자. 먼저 불기둥으로 공격을 하고 마리나가 여기서 얼음을 날리는 게 있는데요. 아 그거 정말 아픕니다. 이거 얼음을 맞으면은 뒤쪽 아이스샷 맞으면 막 뒤로 콕콕 밀려나가지고 아우 이게
근데 스킬트리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이 패드로 인해가지고 저 밀려나는 거 봐. 이 노백 때문에 참 답답하죠. 이 근데 어쨌든 슬레이어 키우기는 사실 스킬이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스킬 세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다들 고수분들이고 전부 도전할 때 스킬 세팅을 어떻게 할까 막 이런 데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스킬, 기본적인 스킬들은 모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략을 잘 보시고 그 스킬 세팅을 하시고 사냥을 하면은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마리나 충분히 깼습니다. 마리나 코스튬 획득했고요. 아, 이쁘다. 요거 샷 찍어야지. 마리나 이렇게 획득했고요. 사실 원래 제 능력으로는 깰 수가 없어요. 깰 수가 없지만 이번에 장비에서 정령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스킬은 기본 사냥 세팅으로 바꿔놓고요. 그 다음 거 동료가 아마 요 미스틱 브리즈인데요. 미스틱 브리즈도 제가 공략 영상을 준비를 해가지고 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급 추가 능력은 경험치로 바꿔서 또 사냥을 돌려야겠죠? 이런 식으로 사냥을 돌리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사냥하냐면 저는 지금 장비에서 여기 지금 소울 웨폰 때문인데요. 지금 소울 웨폰 붉은색 위주로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폭주 장착 중입니다. 이 무딘 칼 봐. 무딘은 좀 너무 유치했나요? 무딘 칼은 아직 멀었고요. 네, 폭주 이렇게 지금 착용하고 있고, 붉은색 요거, 스톤을 모아가지고, 다음 거 해서 또 무기를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이벤트 여기 1주년 출석 체크 이런 거 빠지지 말고, 2000개? 예, 2000개 받고요. 돌잡이 요거는 특정 시간에 이제 좀 하는 게 좋겠죠. 예, 큐브 획득이나 소울 획득이나 이런 것들 잘 보고 필요하실 때 사용을 매번 하셔야 되고요. 풍선 터뜨리기 1% 당첨되면은 다이아몬드, 에메랄드가 막 이렇게 많이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발컨이다 보니까 이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거 빠짐없이 이벤트 진행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게임TV였고요. 항상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